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말 연방의회 연설을 비판했던 이 공화당 소속의 흑인 상원의원. 이 흑인 상원의원을 오레오 쿠키에 빗대서 비난한 민주당 지역의 한 당국자가 사과를 하고 나섰지만 그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내 이시안계 대상 인종증거 범죄 등 미국 내 인종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검은색 비스킷 안에 휘크림이 들어있는 오레오 쿠키. 이는 미국에서 비유적으로 겉은 검은데 속은 하얗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백인처럼 행동하는 흑인 등 흑인들을 비하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네, 흑인인 의원, 스카드 의원이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의회 연설 내용을 비판하면서 미국은 인종차별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요. 이에 민주당 텍사스주 라마 카운티 지부장인 백인 남성 게리 오커너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흑인 남성인 스컷 의원을 향해 그는 진정한 신념이 없는 오레오일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공화당 측은 즉각 반발했고 오커너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논란이 일자 오커너는 SNS를 통해 인종적 감수성이 없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스컷 의원과 라마 카운티 주민들에게 사과한다며 자신이 틀렸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오커너 측은 사의를 표했지만 민주당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더 힐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그가 인종 정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은 지역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며 그의 최근 발언은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게 됐습니다.